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출제 해상 문제 2회차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맞는 것 찾는 겁니다. 예, 맞는 것은 보험 사기 행위의 조사 방지 및 보험 사기 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예, 맞죠? 예. 조사, 아이고, 콤마 찍고 방지 및 보험 사기 행위자의 처벌에 대해서 이 법을 먼저 적용한다. 맞죠? 네. 특별법이니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럼 1번이 맞는 거고요. 그럼 2, 3, 4번이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상 보험회사는 보험 사기 행위자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보고 할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즉, 강행 규정과 재량 규정 가지고 냈던 부분입니다. 보고하여야 한다거나 보고할 수 있답니다. 네. 3번 수사기관은 보험사기 행위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그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마찬가지 이것도 의뢰할 수 있다겠죠. 네. 할수 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 적정성 의뢰를 받으면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통보? 여긴 해야 한다겠죠. 의뢰 받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행 규정을 재량 규정인처럼, 재량 규정을 강행 규정인처럼 단어를 마지막 부분 바꿔가지고 옳지 않은 지문을 만든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1번에는 1번, 예, 이 법이 먼저 적용이 된다가 정답입니다. 볼게요. 해설 보면은, 예, 이제 우리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관련돼서 행위 보고 관련돼서 있죠? 그래서 의심이 되면은 보고 할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수사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통보받으면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고 정확하게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의 내용 중 이것도 옳은 거예요. 맞는 것은. 네. 맞는 것은 보험 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할 자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2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상습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이두 배를 가중한다가 아니라 2분의 1을 가중한다로 되어 있고요. 보험사기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처벌한답니다. 그래서 여기도 틀렸고. 그럼 맞는 지문은 4번이겠네요. 보험사기행위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했던 자는 직무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겠죠. 이게 4번이 옳은 질문이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해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중 중요 내용들 쭉 정리해놨는데 조금 더 올라갈까요? 까딱까딱하네요. 예. 14, 15번까지 있는데 끊어서 볼게요. 예. 뭐 방지법 쭉 적어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야 될 부분, 예. 뭘 아셔야 되냐면 숫자 관련된 거 부분 하면은 적어볼게. 이쪽 왼쪽 면에서 한번 적어볼게요. 10년 파란색으로 적어볼게요. 10년 5천. 예. 이건 뭐다? 처벌되는 것. 10년 5천.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2분의 1. 예. 형을 2분의 1 한다는 거 있죠? 가중한다는 거. 그 다음에, 55. 50에 5. 뭐가 50에 5겠어요? 뭐가 50에 5죠? 예. 제가 적어놨는데 저도 모르겠네.
아. 요게 저 부분입니다. 종사자들 처벌하는 규정. 예. 비밀누설했을 때 처벌하는, 아닌데, 비밀누설은 3년에 3천인데. 예. 아, 요 부분은 뺄게요. 아, 제가 잘못 메모를 해놨네요. 예. 투자 관련된 거 지금 있는 거를 잘못 메모를 해놨나 보네요.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3에 3천. 예. 뭐냐면은 저기 비밀유지 위반할 때 3년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예. 그 다음 마지막에 천. 예. 천 이건보다 예. 보험금 지급 삭감했을 때 천만 원에 과태료면 돼요. 과태료. 예. 보험회사. 과태료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숫자로 해서 한번 외워두십시오. 그다음에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서 파악을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아셨죠? 예. 다음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2분의 1. 그다음에 비밀 유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할 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